최근 KGM이 창립 70주년 영상을 통해서 토레스 쿠페를 최초로 공개했었죠. 태극기의 경공감리를 토레스 쿠페의 디자인으로 재해석하면서 찬사를 받았어요. 물론 일부에서는 이건 뭐 태극기 마케팅 아니야?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그리고 2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2차 영상에서는 1차 영상에서 볼 수 없었던 토레스 쿠페의 후면부 디자인을 완전히 볼 수 있고요. 또한 크기까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외부 디자인이 완전히 공개된 토레스 쿠페를 빠르게 만나보시죠. 첫 번째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정말 다양한 반응과 함께 질문이 많았는데요. 처음 공개된 영상 속의 쿠페 차량은 크기를 가늠하기 힘들도록 바퀴 하단 쪽을 이렇게 가려놓았죠. 그래서 채널에서는 70주년 영상 속에 등장한 토레스 쿠페의 측면부는 비율을 포함해서 역동적인 쿠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좌우로 조금씩 늘려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알려드렸는데요. 두 차량을 동시에 비교해보니 거의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 토레스와 토레스 쿠페가 일반과 롱보드 성격이 아니냐 이런 문의도 있었는데요. 이 사진이 해답이 될 것 같네요. 하늘에서 본 토레스와 토레스 쿠페는 거의 비슷한 크기의 차량으로 예상됩니다. 약간의 각도 차이가 있긴 한데 눈으로 보기에 점퍼는 거의 동일해 보이고요. 전장은 앞과 뒤에 있는 범퍼 영상의 차이로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숏버디와 롱보드 성격으로 확연한 차이는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전고는 쿠페 쪽이 살짝 낮아 보이는데 동시에 비교해보면 토레스 1열과 2열은 거의 수평에 가깝죠. 반면에 쿠페는 1열에서 2열로 진행이 될수록 좀 더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 낮아져서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토레스 실내 전고는 동급 대비 결코 낮지 않습니다. 따라서 2열 헤드룸 공간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토레스 픽업트럭과 크기를 비교해보면 전장의 차이가 제법 느껴지는데요. 픽업트럭은 적재 공간이 중요하다 보니 동일 세그먼트라고 해도 훨씬 긴 전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정말 궁금했던 후면부 사진이 추가로 공개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겼군요. 심플한 수평형 테일램프는 트렁크를 개폐하는 부분 때문에 중간에 이음새가 있고요. 범퍼형 쪽에 수직으로 뚝 떨어지는 LED 헤드램프를 형상화했는데 땅을 나타내는 곤이죠. 그리고 첫 번째 영상에서는 로우 앵글이라서 수직형 테일램프가 유난히 커보였는데요. 이런 디자인이군요. 쿠페만의 역동적인 디자인을 연출하기 위해서 수평형 테일램프는 차량 전체를 감싸고 있는 블랙 색상의 몰딩과 함께 잘 보시면 측면부와 연결되는 랩 어라운드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검정 색상은 멀리서 보면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낮은 자세 쿠페 디자인을 완성하게 되죠. 2차 영상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토레스 쿠페는 토레스와 유사한 지원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다만 쿠페 디자인으로 인해서 일부 재원에만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사진을 통해서 전면에서 시작된 검정색 몰딩이 도어 아래를 지나서 후면 범퍼와 테일램프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완전히 공개된 모습은 낮은 자세의 쿠페라기보다는 쿠페만의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레스 그리고 토레스 쿠페 토레스 EVX가 조금씩 다른 디자인을 갖추게 되었고요. 향후 출시될 토레스 픽업트럭은 토레스 EVX와 디자인의 결을 맞추고 있네요. 그리고 전면부에서 가장 독특한 디자인은 경공 감리를 형상화한 쿠페만의 DRL입니다.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경공 감리가 두 번 이어지는데 실제 차량에서도 이렇게 나오게 될지는 테스트 차량을 꾸준하게 지켜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얼짱 각도에서 본 토레스 시리즈의 디자인 차이점을 알 수 있는데 전기차 EVX는 점선 또는 절취선 DRL, 원저 토레스는 나이키 또는 하키스틱과 같은 DRL, 그리고 쿠페는 아래로 꺾여서 약간 눈물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옆에서 보니 Y자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중요한 사진이 있는데요.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바로 렉스턴과 쿠페가 동시에 함께 서 있는데요. 높이 차이가 우선 확실하게 느껴지죠. 렉스턴 전고는 1825고요. 토레스 쿠페는 현재까지는 알 수 없지만 토레스와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전고는 약 1720 전후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렉스턴과는 약 105mm 정도의 차이가 예상되고요. 이보다 더욱 중요한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인데요. 토레스와 토레스 쿠페가 동시에 서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의 높이, 리어 윈도우 높이가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서
토레스와 미세한 정도 차이만 있을 것 같고요. 후면부 디자인을 동시에 비교해보면 기존 토레스에서 중간 부분에 타이어 형상이 있었죠. 이 부분이 사라지면서 수평형 테일램프가 안쪽까지 깊게 침범했네요. 그리고 검정색 이 부분에는 토레스 쿠페 레터링이 추가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조 토레스의 레터링은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이후에 출시된 토레스 전기차 EVX에서는 폰트 크기의 차이가 있었고요. 토레스 쿠페 레터링도 비슷하겠죠. 테일램프 형상은 쿠페 쪽이 좀 더 아래까지 진행되면서 웅장한 멋을 더하는데요. 기존 토레스는 정통 SUV 디자인에 스키드 플레이트 디자인을 갖추고 있죠. 반면 토레스 쿠페는 좀 더 고성능 차량에서 볼 수 있는 핀 형상의 스키드 플레이트로 후면부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도로에서 두 차량을 동시에 보게 된다면 전면 쪽 디자인보다는 후면부 디자인에 있어서 차이가 좀 더 크게 느껴질 것 같네요. 얼짱 각도에서 본 후면부 디자인은 기존 토레스 차량과 정말 많이 달라 보이네요. 새로운 KGM의 로고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로 달라진 것인데요. 처음에는 이 부분에 쌍용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는 KG 모빌리티로 표기가 되어 있었죠. 좀 작고 복잡한 느낌이었고요. 완성된 KGM 로고인데요. 저는 세 번째 고민이라서 그런지 해당 로고가 가장 완성도를 포함해서 좋아 보이네요. 한 줄로 서 있는 차량들은 각자의 개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쿠페의 외부 디자인은 완전히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이제 남은 것은 토레스 쿠페의 출시 일정인데 올해 6월에 개최되는 부산 모빌리티 쇼를 통해서 첫 공개가 예상되고요. 이후 공식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딱 한 가지가 공개되지 않았는데 바로 실내죠. 그런데 2차 속 영상에서는 전기차 EVX의 실내가 유난히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토레스 시리즈는 두 개의 실내 공간을 제공하죠. 첫 번째가 토레스 내연기관의 실내인데요.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전기차 토레스 EVX의 실내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가 통합된 디자인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센터 콘솔의 디자인에도 차이가 있죠. 그런데 영상 속에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어쩌면 토레스 쿠페의 실내를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건 채널의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틀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영상으로 끝날 것 같았던 70주년 영상이 2차까지 공개가 되면서 또 다른 즐거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3차는 실내?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로 격려해 주시고요. 토레스 쿠페의 다음 소식도 빠르게 알고 싶다면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